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 행복한 꽃구루 택배 언박싱 하는 날입니다. 예, 택배가 왔는데 어떤 게 왔는지 한번 같이 뜯어보실까요? 신발 하모니 왔네요. 한번 뜯어서 볼게요. 신발 하모니인데 전에 있던 그 신발 사이즈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요. 이렇게 리본 하모니 예쁘네요. 이렇게 사이즈는 14, 길이가 가로가 14 정도 되고 입구는 8cm. 높이는 낮아요. 이게 4.5인데 여기 안에 높이는 4cm 정도 돼요. 4cm. 폭은 4.5cm 정도 되네요. 오. 이런데 보라색 신발 있고 이렇게 리본이 얘는 좀 저번에 있던 신발하고는 약간 폭이 넓어서 좀 둔탁한 모양이었다면 얘는 좀 날씬한 신발 모양이네요. 이렇게 얘는 또 민트색 깔별로 온것 같아요. 민트색 이렇게 민트색이 왔고 민트색에 분홍 리본이 예쁘겠네요. 요거는 뭐 다육이 심지 않아도 그냥 책상에 하나 이렇게 얹어 놔도 그런 디스플레이용으로 놓아도 예쁜 그런 스타일이네요. 딱 신발 모양이에요. 아기 신발 한 3살짜리 전에 신발 모양은 요렇게 요렇게 도톰했죠.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해보면 전에 신발하고 얘랑 비교를 해보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도톰한 한 살에서 한 3살짜리 정도 신발이고 얘는 한 3, 4살 정도 되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있어요. 신발이 한가득 왔네요. 이게 한 켤레 8,000원이라고 해요. 8,000원. 8,000원인데 이름이 또각이래요. 또각, 또각. 신발. 또각, 또각, 또각이. 한 켤레 8,000원인데, 켤레당. 한 켤레 8,000원, 8개 하시면 64,000원. 그래서 이제 8개를 하실 경우 10% DC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56,000원에 8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 친구 3명 모여갖고 같이 사갖고 나눠서 갖는 것도 괜찮고, 신발 개를 해갖고, 다육이 화분 개를 해갖고, 한몇명 해갖고 모아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4명 모아서. 이렇게. 분홍색을 한번 뜯어볼게요. 신발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신발 예쁘게, 얄쌉하게 예쁘게 생겼네요. 얄쌉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저번 신발은 약간 둔탁했다면 얘는 얄쌉하게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그 어린이들 신는 한 3, 4살짜리 신는 그런 신발 같아요. 구두, 이런 구두. 빨간색을 한번 들어볼까요?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예쁘죠. 빨간 바탕에 노란 점이 있고 노란 리본에 빨간 점이 있는 그런 스타일. 사이즈는 다 똑같고 깔별로 되어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깔별로. 빨간색, 보라색, 노란, 분홍색, 분홍, 연분홍색,
얘는 민트색. 민트색 예쁘네요. 그리고 얘를 어떤 색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지금 한네 개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뜯어본 것 같아요. 네 개를 뜯어보고 보면 하늘색 있어요.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바탕에 빨간 리본. 오, 조화롭게 잘. 색상은 조화롭게 예쁘게.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표현이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예쁘네요. 짜잔.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 있어요. 분홍색. 이게 옆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 갖고. 짜잔, 분홍색, 노란 리본에 주황 바탕이 꽃 모양이 노란색으로 있네요. 점박이가 아니라 이렇게 예쁘죠? 주황색도 예쁘고. 이런 색도 있네요. 여기다가 알봄 같은 애도 있죠. 알봄이나 그 휘성민 그런 애들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베이지 톤을 한번 뜯어볼게요. 내가 화분을 어떤 그 신발을 색을 갖고 싶은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는 빨간 리본에 베이지 톤에 빨간 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쁘죠? 얘는 노란 신발인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노란 신발. 오, 빨간 리본에 노란 꽃이 점점이로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구멍은 이렇게 뚫어져 있습니다. 수입뿐이고요. 얇고 가벼워요. 이렇게. 얘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짜잔. 이렇게. 오, 어쩜 깨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이렇게 예쁘네요. 예쁘네요. 이렇게 해갖고 다 오픈을 해본 것 같아요. 따라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노란색, 민트색, 분홍색, 하늘색, 빨간색, 보라색, 하얀색, 주황색 이렇게 있습니다. 리본 화분이 쫙. 오늘은 무슨 날? 이렇게 이제 민트색 신고 가고 월요일은 민트색, 화요일은 노란색 이렇게 아주 깔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전보다 그 화분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장은 차이가 있는데 폭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얘가 훨씬 얄쌉하게 예쁘게 빠졌죠. 신발 모양은 신발분 없는 분 이렇게 이제 친구분들하고 돈을 모아서 한 3, 4명 모아갖고 두 켤레씩 해갖고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눔은 내가 여기서 신발을 갖고 싶은 색두 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임의대로 나가요. 깔별로 그 색을 써준 게 아니라 이게 이벤트를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박스를 찾기도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임의대로 나가는데 내가 갖고 싶은 신발의 색상을 써주시면 됩니다. 하늘색, 분홍색, 뭐 민트색, 노란색, 주황색, 뭐 베이지, 보라, 빨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써주는 분 한해서 두 개를 드립니다. 분 요거 두 세트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나눔 참여가 됩니다. 비구독자는 절대 참여가 안 됩니다.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나눔을 하고 협찬을 받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구독자는 절대 참여가 안 됩니다. 구독자만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